A가 70이었어요. 그리고 힙 H가 89였고요. 그리고 라인은 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기장이에요. 기장. 기장은 55로 해줄 거예요. HL은 힙 라인인데 이거는 스커트는 18cm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반은 일단 저는 그냥 이거 그리기 쉽게 조금씩 이렇게 접어놔요. 이렇게 접고 여기서 이제 기장이 55니까 55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좌우 여기를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4분의 H 힙 라인이죠. 4분의 엉덩이 둘레 해주면은 22.25가 나와요, 저는. 그래서 22.5를 그려줍니다. 22.5. 좌우로 선을 모두 그려줄 거예요. 기장 55 해주고. 여기도 55. 여기 밑에도 22.5로 하는 거예요. 22.5. 22.5.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엉덩이 길이. 엉덩이 라인은 HL 라인은 18cm입니다. 하나, 둘, 짜자자. 편집은 재미가 없는데, 그렇죠? 제가 편집을 공들여서 하는 편이 아니고, 짤막하게 잘라서 하고 있어서. 그냥 내비둘까요? 18cm. 이렇게 18cm 해줬어요. 이게 1번이고, 좌우 2번. 여기는 4분의 H 해서 저는 22.25 나왔어요. 22.25.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여기 웨스트 W. 저는 70 나왔거든요. 여기가 17.5인데 다트 분량 4cm 더 해줄 거예요. 그러면 21.5cm, 21.5cm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거 조금 하나 둘 조금 여기 보이시죠? 아주 조그맣게 그려놓은 거. 여기. 이 선에서, 여기서, 이거를 크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중심에서, 여기, 방금 체크한 요선 있죠? 요 선. 이 점. 이 점에서 0.5 올라가요. 0.5. 여기도 0.5. 0.5 올려줄게요. 0.5. 그다음에 엉덩이 선에서 0.5 올라간 선을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이걸로 그릴 때 제가 눈썰미 좋으신 분은 이거를 캐치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또 그렸잖아요. 이렇게. 나 그림 너무 잘 그린다. 이렇게. 내가 여기 선을 사용했으면 반대쪽을 그릴 때도 여기 선을 사용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여기를 그렸는데 옮기면서 이 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위치. 그러니까 실제로 그릴 때는 내가 딱 그렸을 때 곡선 그 자로 그리잖아요. 이 센치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합봉을 할때 사이즈가 맞으니까. 얘는 작지만 큰 패턴에서 실제 패턴에서 할 때는 차이가 반 2등분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3등분 아니고 2등분이에요. 2등분 선에서 곡자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중심에서 1.5cm 내려와요. 여기. 1.5cm 내려온 선에서 조금 여기랑 여기랑 평행되게 이렇게 좀 그려준 다음에 이제 곡자로 여기를 이렇게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3등분 해서 이제 다트를 뒷판은 12cm, 앞판은 11cm. 어디야? 앞판은 11cm. 뒤쪽 다트는 바깥쪽 다트죠? 바깥쪽 다트는 10cm.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힙 라인? 아니에요. 힙 라인은 여기 있어요. HL. 여기서 빠진 거는 뒤트임입니다. 뒤트임! 5cm. 길이 11cm. 이것까지 하면은 복잡해서 제가 어제 뺐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스커트 만들 때 이거를 해줄 거라서 여기가 11cm, 여기는 2cm. 해서 여기 2cm 된 부분을 사선으로 따다다다다다. 됐어요. 완벽합니다. 여기 폭은 5cm예요. 앞에다 그리면 안 되죠. 아, 죄송해요. 얘 있잖아. 얘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가 뒷판이니까. 여튼 이거는 알아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접. 밑단은 5cm. 옆선들은 1cm. 여기 위에는 1cm. 그냥 보세요. 여기 뒤트임은 1.5cm, 여기도 1.5cm, 여기는 2cm. 여튼 그래요. 다 그렸어요.